안녕하세요. 작살 필름의 컴포저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 참여한 데즐라입니다. 작살 필름의 세 번째 영화 해체는 좀비들에게 지배된 세상을 배경으로 한 공포 드라마 영화입니다. 이번 사운드 트랙 앨범은 본격적인 영화 음악으로 총 8트랙을 구성을 했고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데즐라와 함께 협업한 싱글도 사운드 트랙 앨범과 같이 출시됩니다. 난 말이야. 난 이미 죽어있다고 생각했었어.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이미 죽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 영화 해체의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합창, 현악기, 그리고 아프리카 타악기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제 영화 음악이 영화의 분위기를 한층 더 극대화시켜줍니다. 넌 여기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미 밖에선 사람끼리 죽이는 일이 흔해진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도 다음부터 좀비한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구해주지 마. 아무나 이렇게 은신처에 데리고 오지도 말고 먹을 것도 내주지 말라고 절대로 알겠어. 데즐라와 같이 만든 싱글은 영화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곡입니다. 영화 음악에서 쓰였던 합창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데즐라에게는 오래된 시 형식인 소네트 한 편을 작시하라고 했습니다. 작사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주제를 표현해야 될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ADR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 배우분들이 표현했던 대사들, 랩의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기보단 한편의 시를 쓴다는 생각으로 작사를 했고요.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영화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표현됐던 것 같아요. 많이 떨리고 어떤 감정을 전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오케이. 괜찮아요? 응. 그 이번에 녹음할 때 자연스럽게 랩하는 느낌 말고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아. 네. 어떻게 보면 랩이기도 해서, 물론 나레이션이기도 하지만 랩이기도 해서 그 중간을 찾는 과정? 이번 녹음하면서 그 느낌을 찾자. 네네. 오케이. 잿빛 세상 붉은 빛으로 널 들어보세. 고치져봐도 변하지 않는 세상. 랩은 제 생각엔 톤에서도 이미 감정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근데 지금 이거를 나레이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대신 그만큼 표현이 잘 됐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진짜 넓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산산이 조각난 내 모습을 보고 무시해. 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모른 채. 괜찮게 나왔어요? 나왔어. 다행입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생각 많았네. 네. 아유, 감정이입이 되네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 오늘? 네, 아유. 오케이. 나왔어, 잔잔할까? 영화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이 싱글과 제 영화 음악을 미리 감상하시면서 작살 필름의 세 번째 영화 해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해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작살! 안 맞는데? 안 맞는, 원래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도가 안 됐는데?